안녕하세요.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진아. 네, 진아 씨 모셔왔고요. 오늘 간단한 피크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진아 씨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네. 같이 와주셨습니다. 네. 이거는 플래닛 웨이브사에서 나오는 피크인데요. 비틀즈? 네, 더 비틀즈. 네, 비틀즈로 그 모양이 딱 비틀즈를 딱 네, 내부 모델로 만든 피크입니다. 이 안에는 15개의 피크가 들어와 있는데요. 진아 씨가 그립감과 이런 걸 좀 네.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짠. 오, 흰색, 검은색, 뭐 여러 가지 있네요. 보면 이렇게 얼굴도 얼굴이 진짜 진정한 V V요. V라인. V라인. 부럽습니다. 제 얼굴도. 아, 예. 나중에 만들었나요? 네. 자, 피크의 굵기는 좀 이렇게. 얇은? 미디움 사이즈인데, 한 008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. 네. 좀 사이즈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. 네. 1mm보다는 약간 좀 더 얇은 사이즈입니다. 핀감도 있고, 이제 솔로잉이나 좀 더 디테일한 연주를 하실 때 이런 얇은 사이즈의 얇은 그런 기타 피크가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죠. 멤버들의 얼굴들이 다 옆모습까지 다 V라인으로 15개가 들어있군요. 네. 아,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 이 피크통 자체도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정말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. 네, 이거는 이렇게 귀여운 피크톤은 저는 또 처음 보네요. 네, 수정하고 싶군요, 이거. 네, 그럼 한번 그립감을 네, 연주를 한번 하나 하나 이거 하시면 이제 네. 네. 통기타를 하나 네, 지금 튜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V라인이라서 좀 이렇게 피킹을 할때 예, 피킹을 할때 피크가 뭉뚝해졌을 때 갈아쓰기도 하죠 여러분들.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완전히 그냥 아예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. 이 자체적으로 피킹감을 향상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피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써보니까 어떠세요? 좀 이렇게 손에 이렇게 착 맞고요. 그리고 이렇게 미끄럽지도 않고 예, 괜찮네요. 브이라인 하나 드릴까요? 네, 하나씩요. 너무 좋게요. 네, 아 지아, 진아랑 함께했던 이템 어떠세요? 이런 피크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면 비틀즈 엉아들의 얼굴 모양의 피크였습니다.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